first time in my life. 여기가 분장실이에요. 예. 어서 보자. 어, 원준아. 네. 어, 저기 인사해라. 이쪽이 내가 말한 코디분이야. 아, 예. 안녕하세요. 김현준입니다. 네. 잘 부탁드릴게요. 어, 예. 오, 오. 수민자분 들어오시네요. 아니, 왜 이렇게 편하냐? 기뻐해 주세요. 화성 추천 김원준 코디. 뭐? 언니 김원준 코디 했던 말이야? 무슨 소리야? 우정아도 좋겠다. 야, 김원준 어때? 실물로 봐도 이렇게 막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? 어, 나 안 그랬지.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데. 나 그리고 그 오빠라 악수됐다. 아이고, 오빠 좋아하네. 네. 누가 들으면 무슨 친동생인 줄 알겠다, 야. 야, 진짜 너 조심해야겠다. 아, 저기 뭐, 원준 오빠, 원준 오빠! 이러는 꼴이 너 당장 뻥 찰 거 같은데. 그래. 아유, 그래. 조심해. 믿는 봉게 또 숫댕이 제가 될라. 야, 야. 손기갑도 이렇게 쫙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. 응? 뭐, 김원주 같은 대수타가 의정이한테 관심이나 있겠냐? 그래, 그래. 야, 우리 정이 어때서? 응? 아유, 귀여워. 귀엽긴 한데. 아유, 귀여워라. 아유, 귀여워. 짐 속에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는 세상을. 안녕하세요. 아, 예. 그래 있고요. 근데 그 요즘 우정이 김원준 그 코디네이터니라 바쁘다며. 아이고야, 나도 옛날에 애들이 가수하라 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좀 코디네이터 쫙. 아이고, 너희들 왜 그러니? 형이 말이 학교 다닐 때 축제 때 딱 나와서 노래 부르면 여자들 다 뒤집어졌어. 죽어졌어. 아이고, 정말로? 정말? 너희들은 왜 형이 꼭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? 왜 꼭 끝에 가서 감동하고 그러니? 들어볼래? 왜 해불러 돌아서가는 사람. 야, 커피 좀 빨리 좀 갖다 줘. 뭐야, 한 모니 왜 이렇게 걸어, 책에. 너무 감동할 줄은 모르겠어. 진짜 없어. 오빠, 오빠. 근데 의정이가 김원주 코디하는 거 사실이야? 그래, 사실. 어, 너무 좋겠다. 맨날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고. 근데 가만. 이러다가 의정이랑 김원준하고 이 스포츠 신문에 나는 거 아니야? 야야, 스포츠 신문? 어. 왜? 왜 연예인들 결혼 발표할 때 스포츠 신문에 꼭 나잖아. 근데 그게 왜? 야, 너 지금 승원이 앞에서 무슨 망발이야 그게? 아니야, 아니야, 농담인데 뭐. 농담 아니야. 독구 영재 그리고 솔리드 김주환 그리고 정강렬 다 코디랑 결혼했잖아. 남녀가 말이야 같이 있다 보면 정도 들고 눈 맞는 건 뻔해 뻔짜. 왜? 농담 아니 진짜로. 선채가 농담하는데 뭐 그래가지고. 야야, 그 뜨거운 커피를. 아, 뜨거워. 어, 그럴만하다. 이상한 자식이야. 어, 이거. 승원아. 안녕하세요. 저 있잖아. 우리과 이 교수가 미국의 자매 학교에 한 달간 세미나를 나가는데 같이 갈 조교를 추천해달라고 그러더라. 그래서 내가 널 추천했다. 예? 좋잖아.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니 미국에 가가지고 견문도 넓히고. 아, 얼마나 좋아. 기회도 좋고 기쁘지. 응? 야, 잘됐다 승원아. 그래 승원아, 미국에서 갔다 올 때 내 선물 같은 거 잊지 마. 그렇지? 너무 잘될 거야. 아, 나 가서 됐다고 얘기해야지. 아, 저 너무 부럽다. 근데 의정이가 좀 서운해하겠다. 아, 저 교수님도. 야, 저 의정이한테는 내가 얘기 잘할 테니까 너.